갠지스강의 일출입니다. 간만에 해가 보이네요. 붉은 해가. 거의 떠날 때쯤 되니까 일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인 여행자가 러닝을 하다가 조깅 하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. 스크래치가 조금 났어요. 다리에. 애들이 아직도 야생성이 남아있는 개들이라서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사냥 본능이 나타나가지고 입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개들 앞에서는 뛰면 안 돼요. 저는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멜로시캄이라고 하는 소형인 통제 개 항아지 용거를 샀고요. 전에 내가 이 피프로니를 샀는데 그냥 놓고 갔었어요. 그래서 그냥 못 찾겠지 하고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약사로 갔더니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저한테 준 거예요. 엄청나게 인도인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.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도 양심 있어요. 네, 양심 있습니다. 약 가격도 막 50%씩 할인해 주고요. 네.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아이템 멍멍이들을 위한 약을 겟했습니다. 오늘 루팅 성공. 우리 모닥풀팩 살 디룩디룩 뛴 사람들의 관리를 잘 받아가지고 새끼들 맨날 밤에도 모닥불 끈지 자고 낮에도 자고 너희들은 잠만 자냐? 살 엄청 쪘죠? 이 돼지 새끼들 해피덕이야. 해피덕. 네. 해피덕. 강아지 많이 컸어요. 왜 부르세요? 자고 있는데 왜 부르시는 거예요? 머브거글 꺼주려고요? 그냥 가세요. 꺼주셈. 여기 새엄마 강아지 8마리인가요? 키우고 있는 하이 사우스 코리아. 잘 지냈어 얘들아? 잘 지냈어요. 잘 지냈어. 엉멍이도 잘 크고 있고 새끼도 잘 크고 있지? 아줌마들, 우리 아줌마들 새끼들 잘 크고 있어요. 네, 한번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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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가보자, 가보자. 알았어, 알았어. 가보자. 이 새끼들 잘 크고 있는지. 예. 이 꼬맹이들 잘 컸네. 잘 컸어요. 어이구. 다른 놈들은 다 어디 갔어? 어? 다 모여 있어요. 아유 귀염둥이들. 아이 건들지 마. 핸드폰 건들기 있기 없기. 없기. 그래 그래. 애들 정강이 잘 컸습니다. 아, 제가 한 녀석 좀 약한 녀석이네요. 좀 작네요. 아직 걸어도 조금 느리고. 아이고 아이고. 얘도 좀 작고. 두 녀석 정도 빼놓고 다들 건강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다행입니다. 잘게, 잘 커야 돼. 다음에 와서 또 봐줄게. 알았지? 보자 얘들아, 건강하게 커 있어야 돼. 얘들 다 근데 그리워질 것 같다. 내가 귀여운 놈, 귀여운 녀석들 경쟁이 치열해요. 저 꼭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들이. 멋진데 앵글 좋고 빛도 좋고 구도 좋고. 하이. 지금 세탁소에다가 세탁물 맡기고 내일 출발하면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12시에 좀 늦게 열어요. 그래서 좀 10시까지 체크아웃하고 여기서 차 한잔 마시다가 여기 난데이에서
안 돼. 한 잔 마시고 10시쯤 문 열면은 저기서 옷을 찾아서 가면은 대성 쉽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뭐 12시에 출발하니까 멀리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. 바람 날씨에서 그 다음 멀리 끼케야 가봤자 100km 정도 떨어진 예. 고락부로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고락부로에서 소나올리 다 국경이거든요. 네팔 인도 국경 가서 소나올리 통해서 육로로 바로 네팔 넘어갔다가 바로 그냥 넘어올 생각이에요. 그래서 비자를 갱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1회 입국에 90일 체류가 가능한데 지금 제가 4월 초중반에 여기 떠나게 된다면은 90일을 넘기기 때문에 지금쯤 내려가기 전에 국경을 넘어갔다 오면서 비자를 갱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발 밟혔어요. 아이고 아파요. 발가 발이 아파요. 한 발 들고 다니는 거 아프다고. 아이고 발 밟혔구나. 물렸던 게네 주둥이 예, 연고 얼마 전에 어저께 연고 갈라졌는 그저께 많이 아물었네요. 다행히 토끼도 가라앉았고요. 회사 갔었습니까? 영둥이들 자 폐지농을 또 돌아야죠.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. 오늘 신나서 싹싹 튀어나와 있는 거 뒤에서 어이도 뒤에서 뭐하고 있었어 여기 거기 어? 탈의실인데 여자 탈의실인데 이 음흉한 녀석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. 또 보자. 또 자주 보게 될 거야. 응? 맞지? 우리 쪼레팩. 쪼레팩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있고. 알았지? 꼬리 그렇게 안 쳐도 돼. 두 달 후에 올 거야, 나. 알았지? 삼총사. 그리고 꼬맹이. 안녕. 이 대나무들은 시체 갓 저기 버닝가트 쪽에다가 화장하기 위해서 시체를 옮기던 대나무들이에요. 그게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 가져다가 모아다가 저녁에 추워서 불 뗄 때 씁니다. 네. 재활용하는 거죠. 뭐. 네.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가 되게 많습니다. 그치 대장. 이 강아지도 숙소도 텅 비었습니다. 이놈들이 이제 커가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이것저것 아마 흩어져 있을 거예요. 돌아다니고 다 큰 겁니다 이제. 아 초기에 물려있네요. 그늘에 조금 오늘 햇볕이 쬐고 더우니까 이 새끼들 여기 그늘에 다 물려있어요. 불 옆에 물려있네요. 야 털 탄다 이 새끼. 이쪽 둥지도 네. 거의 비어 있네요. 우리 멍멍이들 아무 가지 머리도 장난쳤네. 염색했네. 오 마이 갓. 아, 그 목 물렸던 찡찡이 여기 살아있었어요. 아, 다행이다. 너 어디 갔었어, 어? 아, 누가 목줄도 해줬네요. 아, 다행이야. 내가 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, 응? 강인한 생명력이다. 넌 살아남을 거야, 이 새끼야. 어? 꼭 살아남아야 돼. 젖도 많이, 그렇지, 젖 쫙 빨아먹어. 엄마 조금 젖 좀 주시죠. 우리 꼬미 찡찡이 우리 찡찡이 잘했어 잘했어 살아남았어. 아 너무 다행입니다. 가기 전에 좋은 소식. 에이, 누가 목걸이도 해줬어요. 에이, 누가 사료도 갖다 줬습니다. 어 누구지 도대체 이 사료를 갖다 준 사람은 저 아닙니다. 오 마이 굿. 어 제 노력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느 분들이 이렇게 내 뒤를 이어서 아이들을 돌보고요. 아 정말
좋은 일입니다. 개 띵띵이 잘 먹고 얘 살아났습니다. 식욕이 있으니까요. 앞발도 잘 움직이고 이제. 띵띵아, 내가 한두 달 후에 올 테니까 그때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져 있어야 되는 거야. 응? 다 먹어, 다 먹어. 알았지? 또 보자. 안녕. 대장, 찡찡이 좀 잘 부탁할게. 어? 네가 잘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치킨 사다 줄게. 알았지? 하프페이스. 너도 찡찡이 좀 잘 돌봐줘. 알았지? 한 두 달 있다 올게. 그때 보자. 안녕. 돼지 엄마. 뭘 먹고 있니? 아, 무슨 다리뼈 같은데, 개다리뼈니? 아, 새끼. 그래, 그거라도 먹고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, 니들은. 네, 개시체 뼈 같습니다. 문제 없지? 너도 문제 없고. 애들 다 편안하게 굽지 않고 즐고 있네요. 아, 또 머리 물렸구나. 물렸니? 제일 심할 때는 또 조용히 편하게 이제 자고 있네. 편안한 모습입니다. 털도 많이 났어요. 얼굴 쪽에 손발 다 올라오고 있고요. 좀 많이 재고. 차 괜찮아요. 나중에 보자. 그 후에 그때는 너 진짜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야 돼. 알았지? 안녕? 작은 엄마, 네가 여기 거기 들어가 있어요. 네? 너희들 위험하게 거기. 아, 진짜 유리 위에서 한 마리, 네 마리 다 있구나. 작은 엄마, 여기 거기 들어가 있어요. 거기들 문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얘들아 안녕. 두 달 후에 보자. 어? 안녕. 건강하네 다들. 인사하러 내려옵니다. 사랑하면서 계속 애교를 부립니다. 아이고, 그렇게 좋아? 애들이 이런 것 같아요. 네, 자신들한테 자기 애들 이뻐해주고 먹을 거라도 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면은 잊지 않습니다. 언제까지나 기억합니다, 애들은요. 알았어, 또 보자. 알았지? 안녕. 저쪽에 얘네 펫들 그늘에 자고 있네요. 저는 이제 온도카페로 가서 잠깐 쉬었다가 쿠미코 속수로 들어가서 주인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그 고무밴드 줄, 가방을 묶을 고무밴드 줄하고 뭐 여행용품 조금 보기로 했습니다. 참 좋은 숙소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, 그 친구. 다음에 오더라도 이제 저는 쿠미코에서 묵을 수밖에 없죠. 거기 바이크를 맡겨놨으니까.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온도로 가는 길입니다. 온도카페로. 아, 온도카페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또 전수해줬어요.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 옷 입히는 방법. 그 KFC 스타일로. 그 전까지는 그냥 반죽을 고기에 덮어가지고 써서 맛이 없었어요. 표면이 미끈미끈한 그 튀김옷 형태로 치킨을 튀겼는데 거기에 물결면이 비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치킨이 많이 써졌고요. 아마 바라나시에서 최고일 겁니다. 그리고 비빔밥 빨리 만드는 법, 라면 끓일 때 쫄깃하게 만드는 몇 가지 팁, 그리고 몇 가지 그냥 한국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고, 손님 많아서 바쁘다는 내가 주방에 같이 들어가서 요리 만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.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저분이 나를 사진을 찍네요. 여성분이.
근데 이렇게 또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데 다시 돌아올 겁니다. 한 두 달 정도 돌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. 아침부터 또 코 안쪽이 부비동이라고 그러죠. 부비동 쪽이 샤 하면서 자극을 받았나봐요. 염증이 생긴 듯한 느낌. 또 목 감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. 이미 한번 걸렸는데. 이제 먼 길 떠나야 되는데,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. 그래서. 소염진통제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. 뭐 먹는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. 예, 이 좁은 길 오토바이 타고 지나다닙니다. Thank you. 살 떨리는 일이죠. 막 차하고 오토바이 섞이고 개들 소들까지 있으면 이 골목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오토바이 타고 신경이 곤두스죠. 안녕 얘들아, 너희들도. 아이고 안 일어나도 돼. 그냥 차. 우리 온도 카페 팩 온도에 도착했습니다. 헬로 시마.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 녀석들도 그리워질 것 같고요. 온도 카페 팩 착한 녀석들. 맨날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도 그리울 것 같고요. 다 그리울 것 같습니다. 숲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 음식이. 응?